아, 혼자 놀려니까 너무 심심하네. 아, 그래, 요즘 그 동네 친구 어플 썸쿵이 뜬다던데 여기서 친구랑 같이 놀아볼까? 샵 아빠 같은 남자, 샵 나의 아저씨. 아빠 같은 남자 너무 좋지. 친구가 만남을 승낙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올해로 30살 이립이 된 신규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박수야입니다. 반갑습니다, 수야 씨. 네, 반가워요. 네. 아, 근데 30살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의젓하시네요. 아, 네.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께서 엄격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좀 의젓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네. 아, 기지 씨. 네. 우리 사격할래요? 좋아요. 네, 사격은 좀 할 줄 아시나? 아, 저는 오늘 처음 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. 제가 또 군대 있을 때 사격 조교 출신이거든요. 와, 진짜요? 제가 사격 선생님으로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. 와, 진짜 멋있다. 일단 먼저 총 네. 받아보시고 저보고 어이구. 이럴 땐 탄창을 끼워주시고 자, 저쪽 관역을 한번 쏴보시겠어요? 관역을 자. 탕. 아니요,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어깨를 더 밀착시키고 이쪽으로 저쪽을 바라봐서 쏘면 되는 거야. 자, 준비됐으면 쏘시면 돼. 규진 씨, 다 쐈는데. 아, 그럼 성적표 가져온나? 다 쐈으면 성적표 빨리 갖고 온다. 말을 지금. 성적표요? 빨리 총 내려놓고 이거 또. 저번 학기에도 성적표 쓴 카놓고 니 아빠한테 딱 걸리지. 빨리 갖고 온다. 빨리 갖고 와. 니 아빠 뭐라 그랬노? 항상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라. 캔나 안 했나? 이 성적 한번 보자. 야, 이건 난리 났다. 이거 가 양. 니 이래 갖고 서울대학교로 어떻게 갈라 그러고? 아니 얼굴은 아빠도 함께 예쁘장하게 나와줬는데 이 머리를 뭐라구나? 엄마를 닮아가지고 아이고 큰일났다 큰일났어. 뭘로 멀뚱멀뚱 보고 있노? 네? 공부방 가서 빨리 공부 안 하라. 아빠한테 듣기 싫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네?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직도 몸에 뼈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또 실수했네. 규진 씨. 네. 저기 분수 보여요? 저거 동전 던져서 그 소원 빌는 분수 같은데 우리 저기 한번 소원 빌러 가볼까요? 수야 씨 뭐 빌고 싶은 소원이 있나 봐요? 아, 전 사실 규진 씨 만나고 나서 소원이 생겼어요. 네? 키 크고 목도리가 잘 어울리는 남자랑 잘 되게 해주세요. 예? 짜!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? 이 어디 100원짜리 함부로 저 던지고 있노? 이 뭔지 소나? 네 아빠 뭐라 그랬노? 아빠 뭐라 그랬어? 티끌 모아 태산이라 캔나 안 했나? 어디 100원짜리라고 함부로 내비르고 이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이 부흥이 안 되는 거야. 아이고 저 젊은이들 동전 많이 던져놓은 거 봐라. 이제 저게 다 부모님의 피땀 눈물인데 저거를 다 접으라고. 아이고 아니 저 빨리 꺼내. 아니 저 빨리 꺼내. 아이고 규진 씨 뭐 하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직도 몸에 뼈 있어서. 이거 뭐야? 죄송합니다. 됐어요. 규진 씨. 네. 그냥 가세요. 저 그냥 혼자 바람이나 좀 쐴래요. 아니요. 바람 쐬러 같이 가요. 아니요, 저 바람 쐬러 혼자 갈래요. 아니에요, 또 혼자 가시면 또 여자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. 아니요, 저... 괜찮아요, 저 혼자 갈게요. 네 담배 푸나? 네 계속 바람 쐬러 혼자 간다 그러고 이거 여기 수상해. 그 나쁜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. 아빠한테 도봐, 같이 가. 무슨 소리야, 저리 가요. 죄송합니다. 아버지 가르침이 아직도 몸에 뼈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진짜 내가 그랬지. 뭐야 저 사람. 샵 노총각, 샵 운명. 내 운명의 남자? 친구가 만남을 승낙했습니다. 나는 40대 혼자 사는 고독한 노총각이다. 여자는 나에게 신기루 같은 존재다. 세진 씨, 안녕하세요. 이 여자가 나를 보고 웃는 걸 보니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.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.
아픈데 약간 출출한데. 놀이기구 타기 전에 일단 우리 뭐 좀 먹을까요? 아, 너무 맛있어. 드실래요? 그녀가 나에게 간접 키스를 시도한다. 당해주겠다. 배부르다. 너무 많이 먹었나? 아, 배 나왔네.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. 간접 키스가 원인인 것 같다. 일단 세진 씨, 우리 그러면 대관람차 탈래요? 에이, 4인용이네. 둘이 딱인데. 자녀 계획은 둘이 딱이라고 한다. 3년 터울이 좋으니까 3년 뒤에 이 간접 키스를 하면 되겠다. 세진씨, 아까부터 자꾸 혼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아, 됐고요. 그러면 우리 귀신의 집이나 가죠? 그녀가 날 으슥한 곳으로 유인한다. 귀신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남자답게 키스 뽀뽀를 한다. 들어간다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난 처녀 귀신을 보고 총각 귀신이 되었다. 여잔 나에게 신기루 같은 존재다. 샵 친구 같은 샵 말동무. 오, 말동무 친구 좋지. 친구가 만남을 승낙했습니다. 아, 말동무 앵무새구나. 아, 귀여워라. 안녕. 안녕. 와, 너 예쁘다. 너 예쁘다. 우와, 대박 신기하다. 그러면 박수야 예쁘다. 박수야 예쁘다. 예쁘다. 귀여워. 너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갈래? 그럼 술은 내가 살게. 어? 야, 빨리 가자. 아니, 무슨 칫솔 있어? 칫솔 있어? 개워줄 거야? 아, 왜 이리 빨리 가요! 아, 급해, 빨리 가시라고요! 샵 매너남, 샵 순정남, 샵 다정다감. 되게 모범생 같고 착하게 생기셨다. 친구가 만남을 승낙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준혜라고 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박수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여성분을 저기 처음 만나는데요. 아. 저기 책에서 보니까 놀이동산에서 저기 놀 거면은 저 머리띠를 하고 있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띠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. 우와. 머리띠 혹시 받아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? 아, 진짜? 감사해요. 네. 여기요. 우와. 와, 진짜 귀엽다. 뭐예요? 우와. 우와, 엄청 잘 어울리세요. 아, 진짜요? 네. 와, 감사해요. 준혜 씨도 엄청 귀여워요. 저도 잘 어울려요? 네. 감사합니다. 예스, 예스, 예스. 비누방울이다. 사진 찍어볼까? 제가 찍어드릴까요? 근데 비누방울이 너무 네.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비누방울보다 좀 더 화려한 걸로 제가 같이 해드릴까요? 진짜요? 어떤 거요? 잠시만요. 네. 수혜씨, 사진 찍어보세요. 사진 오케이. 찍어보세요. 오케이. 자, 우와, 예쁘다. 찍으세요. 수혜씨, 찍으세요. 조금 더 찍으세요. 자, 지금밖에 없어요. 지금밖에 찍으세요. 수혜씨. 지금 때, 때. 이렇게 사진 어떻게 찍어요? 아, 지금 찍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다 날라간단 말이에요. 아, 이게 준혜씨 괜찮을 것 같아. 지금 찍으셔야 되는데. 네. 근데 수야 씨 옷이요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이거 하객 교복이 저기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팔다리가 기셔서 그런지 엄청 잘 어울리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야 씨 팔다리가 엄청 길거든요. 저기 수야 씨 이런 말 있죠. 털 많으면 미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수야 씨 팔다리에 지금 털이 수북한 거 보니까 수야 씨는 절세 미인이 맞으신 것 같아요.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 같아요. 웬만하면 털이 길거나 많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수야 씨는 필요 충분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으세요.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봤었거든요. 교과에서 봤었는데 아! 서린 예티! 바야바! 엄청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야 씨가 지금 훨씬 더 위대하신 것 같거든요. 여기 바야바 수야가 있어요. 예티 수야가 있어요. 여기 와서 보세요. 바야바 씨. 준혜 씨.
왜 그러세요? 아니 여기에 모기가 들어가면 모기가 그대로 죽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. 아니. 어? 뭐야? 수야 씨 장스토리 쓰세요? 응? 장스토리 엄청 길고 빼곡하게 있는데 혹시 지금 제 말이 다 들리셨어요? 네? 안 들리셨죠? 제 말이 안 들리실 정도로 털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안 들리시면 다시 말해드린지 뽑아드린지 할게요. 장스토리 이렇게 많으면 100살, 200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. 만수무강 하세요 평생 수야 씨. 왜 그래 진짜. 어? 보레이다! 우와! 우와! 저기 네. 왕자님 옆에 공주님 보여요? 네, 보여요. 너무 아름답다. 엄청 아름답네요. 수야 씨. 네? 제가 수야 씨 저렇게 공주처럼 만들어 드릴까요? 어, 진짜요? 어떡해요? 어, 잠시만 계세요. 네. 자, 수야 씨 잠시만요. 됐어. 수야 씨, 제가 이거 엄청 예쁜 피오나 공주를 만들어 드렸어요. 피오나 공주. 예스. 이게 뭐예요? 너무 예쁘세요. 피오나 공주 같으세요. 공주예요. 어, 저 어떡해요 이제. 어, 사람들 다 쳐다보고 어, 너무 창피해요. 사람들 쳐다봐요? 어, 네. 제가 안 보이게 해드릴게요. 잠시만요 수혜 씨. 안 보이게 해드릴게요. 자 수혜 씨. 자 수혜 씨 이제 수혜 씨 전혀 안 보일 거예요. 전혀 안 보이죠. 아무도 모를 거예요. 수혜 씨 이제 아무도 몰라. 예스.